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오늘은 자궁경부 조직검사와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. 조직검사를 하든 원추절제 수술을 하든 우리가 꼭 피해야 될 게 있잖아요. 수술 후에. 수술 후에요? 관계요? 네. 그 이유가 이제 조직검사든 원추절제술이든 그 상황이 되게 염증이 잘 만들어진 상황이에요. 그런데 그때 관계를 하시면 우선 피가 날 확률이 너무 많고 염증이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암울면서 분비물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그로 인한 불편함도 너무 크세요.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가 4주 정도는 관계를 피하세요라고 안내해드리고 뭐 수영장이나 탕목욕 같은 것도 웬만하면 피하세요라고 하는 게 뭐 상처가 덜 아물고 더 아물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염증이 생기시면은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예방하고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알려드리는 거긴 하거든요. 그래서 수술하고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분비물이 있는데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든지 이럴 때는 확인하러 병원에 오셔서 소독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아, 이거를 또 많이 궁금해하세요. 조직검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조직검사 하면은 나중에 임신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. 우선 자궁경부 조직검사를 한다고 해서 추후에 뭐 임신에 영향을 주냐 그건 아니잖아요. 네. 저번에 신원장님 진료 보신 환자분이 뭐 잘못 이제 인지를 하셨을 수 있긴 한데 조직검사를 하면 그 흉터가 계속 남아 있을 거다. 안 아문다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아닌데 너무 잘 아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. 맞아요. 저희가 조직검사를 하고 뭐 한두 달 지나고 보면 여기 어디가 조직검사인지 약간 모르잖아요. 근데 이제 반면에 원추절제술 같은 경우는 이제 도려내고 그게 살이 잘 아문다고 해도 약간 흉터처럼 딱 보이기는 해요.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수술한 만큼 그렇게 움푹 패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. 맞아요. 수술할 때는 완전히 이렇게 꽃갈콘 뒤집은 것처럼 이렇게 파내는데 이제 다 아문 거 보면 거의 이렇게 거의 원래까지 모양이 거의 대부분 차이는 근데 이제 고 이렇게 도려낸 모양만 있으니까 혹시 하셨어요 하고 이제 여쭤보긴 하는데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나이에 따라서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시술의 정도를 좀 달리하기도 하잖아요. 네. 이제 우리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는 나중에 임신할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수술을 미혼이니까 얇게 좀 해주세요. 맞아요. 얇게 합시다.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출산을 다 하시고 이제 그런 자궁경부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이제 수술할 때 조금 더 깊게 수술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. 그래서 그 깊게가 뭐냐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궁경부를 원추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임신에 영향을 뭐 아예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그 이유는 자궁경부가 자궁을 이제 가장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일부를 도려내면은 자궁경부가 좀 약해져서 조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든가 자궁경부 무력증이랑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추절제술 하신 분이 임신을 한 경우에는 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는 아니더라도 임신 1분기, 그러니까 첫 3-4개월에 자궁경부 길이를 확인을 해요. 그래서 점점점 자궁이 커지면서 자궁경부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추세를 보인다. 그러면은 그때는 수술을 고려하기는 해요. 그 수술이 뭐냐면 자궁경부를 묶어주는 수술이기는 해요. 그러니까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. 자궁경부 봉축술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자궁경부 원추절제 수술을 한 사람이 모두 수술을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궁경부 원추절제 수술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는 꼭 산부인과 선생님께 원래 그 병원에서 다니지 않았다면 내가 그 전에 수술의 기왕력을 꼭 알려 주시기는 해야 되고요. 중간중간 체크할 때 자궁경부 길이도 함께 측정을 해서 봐야 되고 근데 정말 내가 이거를 수술했는데 나는 무조건 조산될 거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그러실 없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. 대부분은 수술 안 하고 잘 만삭까지 가 대부분 거의 다 가시기 때문에 우선 알고만 계시고 주의하고 선생님께 말씀만 드리면 되지 그걸로 막 전전긍긍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그 차이인 거예요. 조금 도려내는 조직검사냐
아니면 이제 꼬깍꽃 모양으로 도려낸 원추절제술이냐. 근데 얘는 추후 임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얘는 임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임신하면은 자궁경부 길이를 확인하는 것뿐인 거죠. 네.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뭐 시술이든 검사든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그쵸. 좋겠어요. 암이 되지 않도록 맞아요.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건데 그거를 무서워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. 하지만 CIN1 저등급 병변일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잘못 아시고 계시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검진만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아 이것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채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